마사지 가게 입구에서 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게로 들어가려던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성이 거칠게 반항하자 결국 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남성의 몸을 수색하던 경찰이 옷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몸속에 숨기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흉기. 가슴과 허리에 두 자루를 갖고 가게를 찾은 겁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피험이자가 자크를 내리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보니까 빨간 칼자루가 보였습니다. 체포 나흘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가게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자신을 업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흘 뒤 흉기를 갖고 찾아와 협박을 벌인 겁니다. 경찰은 보복 범행을 우려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